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. 앞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 결정을 할 계획이었지만 결정을 위임하면서 관련 당론과 시점 등은 당 지도부가 결정하게 됐습니다. 오늘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 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다만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금투세 당론은 유예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